네, 비행기가 날고 비가 계속 이렇게 오면서 제가 기도하고, 아까 불 나눈 거, 저 비행기가 계속 날죠? 무슨 의미로 나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비행기 소리가 나고 비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냄새가, 불타고 난 어떤 냄새들이 느껴지는데요. 어찌됐든 이 비가 아까 그 불 나는 그곳을 꺼줬으면 하고 기도했는데요. 와, 지금 불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비가 온다는 소리죠? 아까 까만 연기가 막 일고, 불이 빨갛게 여기까지 보이더라고요. 여기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산인데, 산에서 여기저기서 불이 막 났어요. 빨간 불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까만 연기가 났는데, 지금 없어요. 그리고 저 위에 지금, 비행기가 계속 날아가네요. 그쪽으로. 네, 그쪽 지역으로 가고 있는 비행기도 보이고, 이쪽으로도 계속 비행기 소리들이 들렸어요. 그리고 비가 계속, 어머, 그 비행기가 아주 핑크색 연기들을 계속 뿌리고 다니네요. 그쪽으로, 혹시 비가, 아니, 불이 붙을까봐 뿌리는 비행기 그 연기인 것 같은데요. 글쎄, 그산 위가 아니고 이쪽 동네 쪽으로 계속 뿌리고 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게, 그 비행기 연기 뿌리는 것은, 불이 붙지 말라고 뿌리는 거라는 말 들었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이 동네 쪽이거든요. 저산 있는 불이 핀그산 쪽이 아니고. 그러면 그 동네에도 불이 붙었단 소리인데, 그런데 연기는 안 올라왔거든요. 연기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비행기들이 산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있는 동네, 우리하고 가까운 동네 쪽으로 뿌리고 가네요. 네, 너무 신기한 게 이쪽에는 지금 계속 비가 오면서 이쪽 하늘은 또 맑은 파란 하늘이거든요. 보세요. 네. 이쪽은 파란 하늘이고, 비는 우리 쪽으로 지금 내리고 있고, 산의 불은 저 멀리 있는 그런 산 쪽에 아까 불이 여러 개가 보였었는데, 까만 연기가 타올랐었는데, 제가 이 비가 그쪽으로 가서 그 불을 꺼줬으면 하고, 제가 영상 올리고 지금 한 20분 있다가 다시 보니까, 고맙게 그 불이 다 꺼지고 까만 연기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비행기들이 우리 쪽에서 계속 날면서 핑크색 빨간 연기를 뿜고 가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듣기로는 전에, 저 보세요. 와, 번개가 막 치네요. 그런데 비가 내리니까 다행히 겁이 나요, 나기는. 저 번개가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여기 위에 지금 해가 지금 보이거든요. 해하고 해가 나면서 이쪽에는 계속 번개하고 천둥이 계속 치면서 비도 오고 번개도 치고 뭔가 먹구름이 있으면서 비가 내려주고 저쪽에서는 또 불이 나지만 이 비가 가서 또 꺼주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비행기로 지금, 네, 사람은 비행기로 지금, 와, 강한 하늘, 해를 보시죠. 하나님께서 비춰주고 계시는 게 보여요. 네, 그래서 불이 난그 동네에 자연적으로 비가 오므로, 네, 비가 오므로 지금 비가 막 안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해가 또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오늘 참 묘한 날이네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번개가 계속 치면서 해는 저쪽 하늘에서 계속, 네, 비춰주고, 먹구름과 비와 바람이 막 싸우는 듯이 하고 있는데, 또 번개가 계속 치고요. 저쪽 하늘, 저쪽 산에는 불이 계속 났는데, 꺼졌어요.
까만 연기가 올라오니까 알죠. 멀리 있어도. 그랬는데 지금은 꺼져 있고 저쪽에 헬리콥터들이 지금 다니면서 뭔가 뿌리고 조사하고 다니는데요. 신기하게 동네에 그러고 있어요. 산 쪽으로는 이미 불이 꺼져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중계방송 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나니까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비가 내리치지만 위에 먹구름 때문에 햇빛이 하나님께서 햇빛으로 계속 이 광경을 주시하고 계시고 녹화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져서 저도 이거를 잡고 있어요. 컴퓨터가 지금 비가 지금 여기 떨어지니까 이제 여기서 그치겠지만 지금 와 천둥 소리 들리시죠? 천둥이 지나가면서 햇볕도 보이고 또한 또 번개를 또칠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여기서 예 이제 일단 비가 아니 불이 꺼졌으니까 일단 불이 꺼졌으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시 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는 5분이었는데 6분이나 했네, 어느새. 네, 감사합니다. 이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는 이제 저 가정집 할머니 특파원, 예, 끄겠습니다. 햇빛 보셨죠? 다시 한번 마지막 보여주고 끄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햇빛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